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 갈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긴 어디? 범인은 누구?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여긴 어디 난 누구라는 게임의 후속작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저녁 8시 트위치 TV 한글 PD 제갈량 채널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이 망할 게임의 제작자인 미니현피입니다. 사실 소재 고갈이라서 후속작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만들게 됐네요. 이번 게임은 추리 게임입니다. 아, 그렇구만.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마지막 선택지에서 범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 오, 범인을 골라서 엔딩을 보는 게 있어? 오, 본인의 추리력을 잘 살려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시프트 방향키는 뭐다? 대쉬다. 그렇구만. 아, 우리 WH님 감사합니다. 가이나 이름이 재규네요. 재규. 응?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응? 뭐라고? 헤어지자고. 왜 그래? 갑자기 헤어지자니. 1년이면 만날 만큼 만났잖아.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이제 너도 지겹다. 지겹다니. 난 너밖에 없는데 어떡해. 나 그리고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러니까 이만 깔끔하게 끝내자. 할 말 다 했으니 난 이만 간다. 잠깐만. 개쿨한데. 이거 쓰레기네 이거. 어머, 철수씨 말이 취하셨어요. 철수가 이제 전작의 주인공이죠. 술집에 왔나? 아이, 철수씨도 참. 철수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저 사실 고백받나? 남자예요. 시발놈. 일어나기나 해, 등순아. 응? 뭐야 이건. 탐정님 빨리 일어나세요. 탐정이야 철수가? 뭐야 너. 어휴, 참, 빨리 일어나세요. 인연이 나를 속여. 헉, 탐정님 왜 그러심. 덜덜. 아, 꿈이었구나. 시발 쿰. 낮잠 그만 주무시고 정신 차리세요. 의뢰인이 오셨어요. 제가 의뢰인인가? 범죄자 같이 생겼는데. 의뢰인? 누구? 아, 그 왜 어제 동생이 죽었다고 의뢰를 맡긴. 아, 그분 이름이 범수였지 아마. 야, 이 새끼 누가 봐도 얘가 범인인데? 이거 범인의 몽타주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범인의 몽타주인데. 자,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세이브. 철수 잉여 탐정. 아이템은 없고요. 스킬 없고요. 장비 없고요. 능력치 없고요. 좋아요. 일단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일단 의뢰인하고 말을 해야겠죠. 아,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한 철수라고 합니다. 탐정이죠. 아, 예. 그나저나 상당히 범인다운 얼굴이시군요. 네? 아하, 조커입니다. 조커. 아하하, 조크겠지. 저희 탐정님 조커가 아니라 조크. 자, 그럼 사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살해당했다는 동생분 성함이, 아, 네, 가인입니다. 가인이면 아까 그 여자인가 보네. 걔 죽었어? 한가인이요? 아, 아니요, 성가인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쪽은 손범수씨? 네, 그렇죠. 하하, 반갑습니다. 1대100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나 뭔지 모르겠는데. 손범수라는 방송하시는 분이 계신가? 1대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네? 아닙니다. 전 그나저나 형사들은 동생분이 자살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던데. 아, 그게 동생이 칼에 찔렸는데, 칼에는 동생 지문뿐이고 그 방에는 특별한 단서는 없었거든요.
하여튼 일단 그 집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밖에 주변 인물 등을 알려주세요. 아 네, 집은 강남구 대치동 뿅뿅빌라 201호구요 잘 사네요. 어이쿠 잘 사네. 그 밖에 주변 인물은? 아 네, 그럼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 대치동 사시네요. 부르주아인데 동생분은 분명 살해당했을 겁니다. 제가 꼭 범인을 밝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는 아 네 먼저 착수금을 입금해 주신 후 전 그럼 이만. 누가 봐도 얘가 범인인데 그죠? 그럼 일단 그 집에 한번 가보자. 저도 갑니까? 하루하루 밤만 축내시는 분이 사무실에만 계실 거예요? 웃음 표시? 아 자 그럼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실까요? 졸라 빠르네요. 돌직구 쩔었다. 조수가 생겼습니다. 조수 잉여 조수 뭐 이런 것도 뭐 이팅 던파해야지. 던파요? 아 수사해야지. 아 던파하면 안 되지. 따라란 가인의 집 여긴가? 아까 그 차인 여자애가 살해당한 집. 아 살해당한 그 여자애가 사는 집. 아 송가인 그녀는 이 빌라에 혼자 살았고요. 그날 밤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 현관에 흙이 좀 있던데. 아 그날 비가 엄청 왔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묻은 진흙 같은 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굳은 것 같습니다. 아 뭐 그건 나중에 조사해보도록 하지 뭐. 그나저나 이거 왜 불이 안 켜져? 전등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렇군. 뭐 아직 낮이니까 뭐. 일단 여기 송가인의 방으로 왔어요. 침대에서 죽은 건가? 침대에 핏자국이 있는데 뭐라 써있는데요? 어디보자. 비키니가 멀지 않았다. 이럴수가. 그녀는 다이어트 중이었다. 난 역시 명탐정이야. 그건 내가 봐도 알아 임마. 거울에 사진이 붙어있는데 남자친구인가봐요. 사이가 좋아보이는데. 오 부럽다. 이 컴퓨터 똥컴이군. 탐정님처럼 게임하는 것 같진 않네요. 똥컴 누르면 소리가 날 것 같은 인형이군요. 어? 눌러볼까? 이거 설마 뭐야 이거. 응? 이럴수가. 역전탐정 4 역전탐정이 아니잖아 이거. 그 뭐였지? 그 역전재판. 아 역전재판 4 출시기념 인형이야? 아 그래? 역전재판 소리인데 저거 냅둔다. 일단 뭐 다 살펴봅시다. 거울에 사진이 붙어있는데. 아 여기도 남친 사진이. 옷장이 옷이 별로 없군. 오빠 말로는 사치 같은 거 잘 모르는 평범하고 착한 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 테이블. 그다음 냉장고도 한번 보죠. 탐정님 상한 우유 한잔 하실래요? 이 새끼 뭐지? 네가 상하고 싶지? 쌀인가? 마침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저 그건 절도인데. 아 그래 훔쳐가면 안되죠. 싱크대가 왜 이렇게 붙어있냐. 되게 이상하게 붙어있는데. 자 이제 문제의 그 침대. 피가 좀 많네요. 아 그렇군. 시체는 침대에 있었나? 아니요 시체는 저 의자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지? 의자 근처에 시체가 있는데 왜 피가 침대에. 어 그래? 의자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뭐 일단 안에 보긴 다 본 것 같은데요 그죠?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았었나봐요. 오빠라는 사람의 정보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이 근처에 산다는데. 아 이름이 재규였나? 아 재규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죠? 일단 아니 남친보다는 오빠한테 남친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그죠? 일단 저장 한번 하고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아 조사는 잘 되어 가시나요? 아하 그럼요. 벌써 윤곽이 잡혀갑니다. 정말 허세킹 뻥쟁이. 아 이거 참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가 꼭 사과상자라도 주실 기세군요. 응? 사과상자?
탐정님 라면 하나 하시죠. 어 좋지. 신라면에 계란 풀면 뒤진다. 헉, 이 집 라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부유한 집 아니었어? 쌀은 겁나 많네.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슬픔이겠지. 식기들도 많고. 어 잠깐만, 안 쓰는 식기들이 가득해. 근데 왜 혼자 사는데 식기들이 가득한 거지? 이상하죠? 그죠? 혼자 사는데 식기가 가득해? 수상해. 일단 가인의 집에서 재규의 집으로 갑시다. 남친의 집. 남친 있네요 저 안에. 오 얘네도 집 엄청 넓은데. 야 안녕하세요 송가인씨 남자친구분 되신다고. 아 남자친구였는데 누구시죠? 전 철수 탐정이죠.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자기소개 좀. 아 네 저는 나재규라고 합니다. 나재규. 재규어를 물고 다니시나봐요. 하하하하. 네? 아 아닙니다. 송가인씨와는 가인이가 죽기 하루 전날 헤어졌습니다. 신뢰가 안된다면 헤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죠? 아 제가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 새끼 쓰레기 아니야. 아 예 그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아 이름은 선미고요 이 근처에 살아요. 선미? 선미라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오 컴퓨터 좋은데. 와 짱인데요? 3D 게임도 돌아갈 것 같아요. 3D 게임? 웬 풀조가리가 필로덴드론이에요. 필로덴드론이 뭐야. 저 이래봬도 인서울 나왔어요. 나도 인서울인데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서경대는 어디야? 서경대? 서경대도 인서울이냐? 36대 나오신 분들이 아니... 와 대학들이 모지네요. 이게 무슨 한성대만 웃겠지. 야 뭐 이게 뭐가 중요해. 어? 요새 세상은 대학을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우리도 사무실에 TV 한 대 놓쳐. 뒤에 미나봐 임마. 삼정님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죠. 저 남의 집에서 이렇게 막 꺼내 먹어도 돼? 저기요! 하 아이스크림 정도는 좀 주지기. 뭐야! 아오니가 온다! 어? 아오니요? 내가 잘못 봤냐? 아오니 미쳤네. 쭈꾸리 공포게임 있습니다. 아오니라고. 어 이 책은 여자 꼬시는 법, 여자의 마음, 연애학개론. 이 새끼 이거 아주 그냥 꾼이구만. 이런 걸 읽으니까 저렇게 되지. 피아노군요. 그래 여자 꼬실 때 이만한 게 없지. 근데 탐정님은 왜 여자친구가 없으시죠? 훗 난 일과 결혼한 사이니까. 이 새끼 쫄라. 이런 게 바로 워커홀릭이지. 슬퍼진다. 사무실. 뭐 일단 다 둘러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볼 거 다 본 거 같은데? 일단 3벌에 저장. 이 딩 던파해야지. 던파는 안 돼요. 뭐야 이게 나 다 봤잖아. 지금 뭐 빼놓고 온 게 있나? 다 쳐다보고 왔는데. 일단 뭔가를 찾아야 되나봐. 그치? 아 맞다 선미의 집을 가야. 아 맞네요 선미 집을 가야지. 어 오케이 새로 생긴 여친의 집. 재규의 집에서 가면 되겠죠? 어 어? 못 가네. 선미의 집을 못 가는데. 사무실에서도 못 갔지 아까. 어 선미의 집에 안 가져요. 그니까 침대를 한번 봐야겠다. 아까 침대 봤는데 어. 재규한테요? 재규? 아까 다 물어보지 않았나? 두 개? 어 아 이게 새로 생겼네요 그죠? 아 생겼네요. 원래 이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사건 당일에 대해서 그죠? 일주일 전 가인씨가 죽던 날 뭐 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전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아 네 뭐 선미한테 물어보면 혹시 죽은 가인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나. 훗 전 차가운 도시 남자. 하지만 제 여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합니다. 뭔 개소리야. 그러나 가인씨가 죽은 날은 헤어진 상황이니 그쪽 여자가 아니지 않나요?
저기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흠. 일단 그 선미라는 분을 조사해봐야겠군. 좋아, 선미네 집에 한번 가봅시다. 선미네 집. 얘가 선민가? 오케이, 선민의 집. 저 나재규씨 여자친구 되시죠? 오 이뻐. 네 저 누구? 전 철수 탐정이죠. 저기 손발 오그라드니까 그 대사 좀 그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전 선미라고 합니다. 풀네임이 아 전 이름이 외자예요. 성이 선 이름이 미. 아 그래? 선 선이 선미네요. 선미. 어? 외자세요? 저도 이름이 외자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성함이? 전 조수라고 합니다. 아 이거 이름이었어? 아 그래? 성은 조 이름은 수. 아 이거 이름이었구나. 성이 철 이름이 수? 잠깐만요 전 안철수입니다. 어? 안철수요? 와 그럼 제 바이러스 해결 좀. 이 여자 방심한 틈을 타 개드립을. 나재규 씨와는 어떻게 되십니까? 사귀는 사이에요. 언제부터 사귀셨나요? 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손가인 씨가 죽은 건 일주일 전. 어? 설마 사귀면서 바람핀 거야? 양다리? 그죠? 양다리죠, 양다리. 이분도 게임을 안 하시나 보네요. 그러네. 어지간히 똥컴이네. 사무실에서 TV 보고 싶어요, 영뿌. DMB는 폼으로 있냐고, 영뿌왕뿌왕. 우리 둘이 나이 합치면 50 맞죠? 흐흠. 이 액자의 사진, 재미 커플이네요. 재미? 재규와 선미씨 커플이요. 멋대로 줄이지 마. 탐정님, 이 인형! 그래, 송가인 씨 방에 있던 인형과 똑같군. 어, 그러네요. 그건 재규 씨가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 아까 선미 방에 있던 인형하고 똑같아요, 그죠? 아, 선미가 아니라 걔 누구냐. 처음 여자친구, 그죠? 인형 공장에서 일하는 걸까요? 걔 원래 이름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어. 헉, 거울에 수상한 사람이. 내가 수상한 사람이냐? 어, 가인이. 가인이 방에 있는 인형하고 똑같아. 송가인 씨는 아시나요? 아, 네, 알죠.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그럼 나재규 씨가 양다리인 것도 아셨나요? 그럼요. 알고 만난 걸. 이 새끼들은 미쳤네. 언젠가 둘이 헤어질 거란 걸 믿었어. 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내 옛날에 내 동창 중에도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어? 아우, 진짜 개뻔뻔한. 혹시 송가인 씨를 직접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사진은 본 적 있지만 직접 본 적은. 그렇군요. 혹시 사건 당일날에 밤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규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가 갔네요. 어, 수상한데 좀 더 파고 들어볼까? 슥. 뭐야? 어? 어머, 제 옷속은 왜 파고 드세요? 어, 이게 뭐야? 아,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변태. 변태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인데. 아, 그걸 파고든다는 거였어? 아, 그래? 흠, 결국 선미씨와 재규씨는 그날 같이 있었네요. 뭐 둘이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지. 송가인씨가 일했던 직장을 한번 조사해보자. 넵. 가인의 직장. 여긴 무슨 회사인가요? 창고 같은데? 회사야?